란기상 21장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로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까지 들지 않는지를 물었다.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게 그의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그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줄 수가 없다고 하였소 그 때문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이 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쇄로 인봉하고 그 편지를 나보시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 벨이 편지에 쓴 그대로 하였다.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였다. 건달 둘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렸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아합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 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네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내 가문을 느바세야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또이 세배를 두고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죽음을 찢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안에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무리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하였다.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배 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배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때의 주님께서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데이에 가서 그 가문에 제한을 내리겠다.